네, 여보세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혹시 땅굴 때문에 저기, 예예. 저희 여기 신호 롱지인데요. 아 예. 여기, 저희가 건물이 한 5층 정도 되는데 밑에서 한 1년, 2년 전부터 그막 트럭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탱크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는 집이 흔들리면서, 그런데 제일 위에 이제 5층, 6층에 그 바닥이, 집 바닥이 이렇게 금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심하게 나다가 어떤 때는 전혀 안 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는 신월동에 근처에 보면은 부대, 특수부대 하나 있거든요. 저기 무슨 특전사인가? 그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 길이. 아무래도 밑에 이제 이 땅굴 이걸 보면서 지하에서 이게 굉장히 흔들리는 건데, 여기는 저희 집은 비행기 소리도 안 나는 집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채한 1년 정도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번 알립니다. 어쨌든. 그 번지수는요, 신월 5동 55-17번 지구, 그 거기 메디힐이라고 옛날에 서한보건병원 뒤쪽 길. 네. 네, 거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대로 툭하는 길이 생기나 막 지하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이 잘안 있어갖고 몰랐는데, 집에 요즘 이제, 있게 되니까, 그거를 감지할 수가 있네요. 아, 그래서, 요즘에도 느껴요? 요즘에 며칠 전에도 한번 느꼈는데, 그리고 저희도, 뭐랄까, 저기, 주차장 그 시멘트 바닥이 약간 갈라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집이 오래 좀 돼서 그렇게 갈라지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이제 소리를 듣고 도무지 안 되겠다 이거 저기 한번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것을 감지한 지가 언제부터 감지하셨어요? 정확하게는 저희가 이제 집에 없었으니까 그동안 몰랐고요. 집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최소한 1년 안 됐어요. 1년 안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느낀다?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주 큰 소리, 그러니까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기가 주택가예요? 주택가고 이게 건물인데도 그래요. 건물이 다 저기 그 무슨 그 살림집이에요? 아니면은 무슨 그 사무실 용도의 건물이에요? 사무실 용도인데요. 밑에는 사무실 용도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지하에는 그 조그만 소규모 저기 노래방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울리는 건 하여튼 제가 볼때 아주 저 지하 깊숙이에서 울리는 소리거든요. 네. 그 다른 분은 누가 그렇게 느껴요? 네, 저희 남편도 느꼈어요. 아, 같이? 네. 알 정도네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걸 이렇게 알리면, 집값 문제도 있고, 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아니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 싶어서, 일단은 알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신 데가 5층에 계시는 거예요? 네네. 5층인데도 거기에서 이렇게 그걸 진동을 느낀다는 거죠? 네네. 네네. 소리가 들리나요? 아니, 막, 뭐랄까요. 우리가 옛날에 왜 아주 아스팔트 안된데 트럭 같은 거 있죠? 네. 그거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나요. 거기서 뭐 어떤 그 도로 큰 도로가 거리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나요? 도로는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네. 예전에 없었던 그런 현상을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 지하의 주차장은 차량이 어느 정도 몇 대나 들어갈 정도 규모예요? 지하 주차장은 없고 지상 주차장. 아, 지하 주차장 없습니까? 아, 근데 지하에는 영업하는 그 저희가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있어요. 그다음 네, 주차장 예. 여기 갈라진 거. 아, 주차장 바닥이 지상 쪽에.
네. 1층에. 근데는 바닥이 안 보이니까 모르지. 네네. 지금 북한의 그 땅굴이, 예. 그렇게 느끼시는 것은 아마 당연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북한은 그 땅굴 굴착을 한 60, 70년 동안 해오면서 아마 굉장한 그 요지경으로 만들어 놨을 정도로 지금 북에서 남쪽으로의 어떤 메인 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깊숙이 지나가게 돼 있는 도로들은 넓기도 하고 아마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릴 정도로 그렇게 뚫어놨을 걸로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게, 내 저는 저도 그래서, 야, 땅굴인 것 같으면 소리가 쫓겨날 텐데, 이렇게, 이게, 뭐, 무슨 장갑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날까? 그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많이 흔들림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사실은 건물이 이렇게 주저앉기는 안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건물 바닥이 갈라진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하여튼 제가 뭐 선생님이 그 이렇게 주시는 어떤 정보에 의하면 어떤 뭐 부대나 아니면은 어떤 학교나 이런 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네, 그럼요. 지금 미군 부대를 비롯해서 우리 이쪽에 관공서 같은 데는 대부분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돼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그 남침시 사용할, 병원, 그 다음에 호텔, 그 다음에 편의점 중에서 대형 마트, 이런 쪽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하철 쪽으로 다 인입을 시켜놓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건요.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차를 몰고 가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경인도로 있죠. 경인도로. 네, 경인도로 그 육교 가끔 있는데 그 저기 남부순환도로에서 이렇게 돌아서 경인도로로 들어가는 그 저기 화곡동 가기 전에 경인도로 그쪽에 보면은 다리 밑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풀도 안 나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작년에 그, 박 시장이 그쪽에 뭐 꽃밭 만든다면서 한번 헤집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는데 보니까 좀 이상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회에 있는 어떤 분한테 그 기자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언론 그거를 그냥 공사를 마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걸 자꾸 살피게 돼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신월동 화곡동 그 저기 가로수 공원 옆에 거기 가운데를 갖다가 차고지로 전부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차고지에 안에서 어떤 막 공사를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또 경인도로를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입하고 얼굴을 다 막고 눈만 그 놓고 있는데 다 북군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전혀 말을 안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분들이 공사하고 있다는 말도 하고 다 북한에서 돈 벌러 온 사람들이라고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아 이걸 어떡하나 싶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요. 나라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니. 나라 자체가 저놈, 저기 정확한 놈들이야. 저기 주사파 놈들인데, 이 공산화 되기를 바라는 놈들인데. 지금 안성 같은 경우 있죠?
네, 안성. 완성에 안성에서 제보한 영상 보셨어요? 네, 그때 저기 부대 쪽으로 향하는 거요? 부대 쪽보다 절 쪽으로. 아, 절 쪽으로. 예, 그쪽이요. 그것도 영상 2개 올렸다가 제보하신 분이 내려달라 그래가지고 내린 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협박 전화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아, 뭐 두려워서 예, 네. 그것을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 하나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 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국 사서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계시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박근혜와 행복을 만드세요.